안녕하세요. 할머니의 식탁의 원희계 할머니입니다. 오늘은 한우 이게 소고기 양지인데요. 이걸로 경상도식 한번 소고기국을 한번 끓여볼게요. 한우 양지가 한 250g인데요. 이거 준비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파도 큰거한 단이에요. 큰거한단 준비했고요. 그리고 콩나물을 한 60g 정도 준비했고요. 그리고 경상도에서는 이거 토란줄기를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토란줄기가 한 130g 돼요. 준비했고요. 그리고 이제 무도 작은 무한 3분의 1 정도, 큰무한 3분의 1 정도 이 정도 준비했습니다. 이거를 좀 썰어서 소고기국을 한번 끓여볼게요. 국끓이용으로 물을 이용할 때는요, 반듯하게 정사각형으로 쓰는 게 아니고 약간 점이듯이 그렇게 썰어야 됩니다. 먼저 냄비에다가요, 참기름을 두르고요, 넉넉하게 두르고요. 그다음에 고추기름 내듯이 약간 고추기름을 사용하는 건 아니고 사용하도 좋지만 그냥 고추기름 내듯이 이렇게 넣어서 이거를 좀 볶아줘요. 그리고 만약에 탈것 같으면 불 꺼서 이거를 먼저 볶거든요. 기름 내듯이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소고기를 볶아주겠습니다. 네, 소고기를 먼저 이렇게 고추기름 넣은 데다가 같이 볶아요. 거기다 같이 물을 넣어서 같이 볶을게요. 고추기름을 따로 써도 되지만 이렇게 그냥 고추기름 내듯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시고 여기 물이 없으니까요. 물을 약간 첨가하셔도 돼요. 탈 수가 있으니까 제가 물을 조금 넣을게요. 이제 볶고 그다음에 토란도 같이 볶을게요. 그냥 저희 집에서 하는 제가 하는 소고기국이에요.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이제 조금 간장을 조금 넣어, 직간장이에요. 조금 넣어서 더 볶아 볼게요. 이렇게 볶잖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콩나물이나 숙주나물을 넣는데 그거는 뭐 지금 같이 볶아서 해도 되고 아니면 나중에 넣으셔도 되고요. 여기서 미리 이렇게 볶아서 그다음 물을 넣고 파랑 숙주나물, 콩나물, 숙주나물 넣어서 하시는 거예요. 일단 볶아요. 네, 볶으실 때 마늘도 한 테이블 조금 넣는데요. 넉넉하게 넣고 같이 볶고 그다음에 이거 숙주나물이 저는 안 사고 그냥 콩나물을 샀거든요. 이거 국산 콩인데요. 발이 좀 길긴 하지만 그냥 섞을게요. 같이 볶아요. 어느 정도 좀 볶아졌으면요, 일단 물을 넣을게요. 적당량의 물을 넣겠습니다. 네, 적당량의 물을 넣었거든요. 제가 고춧가루를 조금 더 넣었어요. 여기다가 파를 큰거한 대예요. 그거 넣고 이제 좀푹 끓이시면 돼요.
나기 간을 맞추고 후추도 좀 넣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한번 끓여 볼게요. 후추는 나중에 넣겠습니다. 일단 한푹 한번 끓여 보겠습니다. 네, 국에 간을 별로 안 했기 때문에 여기다 국간장으로 일단 대충 맞추겠습니다. 국간장 맞추고요. 그리고 소금도 조금 넣어 볼게요. 소금 조금만 넣어서 이 간은 각자가 맞추세요. 소금 넣고요. 일단 한번 먹어보고요. 조금 맞아지려고 하는 중에 하는데요. 이게 아무리 좋은 소고기를 넣어서 끓였다 하더라도 맛이 그렇게 충분히 안 나요. 그래서 저는 그냥 소고기 순수하게 이런 미원 안 섞인 소고기 가루가 있어요. 그거를 한 테이블스푼만 조금만 넣겠습니다. 넣고요. 후추 넣겠습니다. 후추 넣고요. 그리고 또 간을 볼게요. 경상도에서는 이 토란 줄기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서울 사람들은 별로 사용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토란을 좋아해서 토란을 좀 넣었습니다. 네, 조금 이제 간이 맞춰지거든요. 네, 맞춰졌어요. 조금 더 끓이고요. 푹, 이게 너무 센 불로 마시고, 중불 이하로 푹 끓이셔야 돼요. 네, 불고기는 뭐, 꼭 한우가 아니라도 되는데요. 이 국거리용은 한우로 하시는 게 맛이 고소해요. 한우, 국거리용으로 샀고요. 그리고 여기 콩나물 들어갔고요. 콩나물 대신 숙주나물 넣어도 되거든요. 그 파도 많이 넣었고요. 그리고 무 넣었고요. 토란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경상도시 소고기국을 만들었습니다. 한번 담아 볼게요. 네, 경상도시의 소고기 무국이 완성됐어요. 토란을 넣어서 맛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끓여보세요.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의 식탁의 원익이 할머니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